여러분 반갑습니다. 최영란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22챕터 전기장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점전하에 의한 전기장을 주로 얘기를 했었다면 오늘은 이제 연속적인 전하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36페이지에 보시면요. 제일 처음에 선전하가 만든 전기장이라고 제목이 나와 있을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요. 어떤 선이 있다. 여기에 이제 전하들이 존재하면서 연속적인 어떤 전하가 나타난다면요. 이때는 앞에서 얘기했던 단순히 Q를 이용을 해서 전기장을 나타내는 표현 방식을 쓰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연속적인 전하의 경우는요. 밀도를 이용을 해서 나타내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 선의 길이를 L이라고 한다면 선전하 밀도라는 걸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선전하 밀도는요.